있겠냐. 서로서로 힘들어지는 거야. 너 나만 순전히 100% 피해보는 게 그래가지고 좋지 않다. 그래서 내가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.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고죄다. 찾아봐도 갑자기 뭐 최근에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는데. 오 나이스. 연락하던 여자가 있었어. 원래 항상 있지 않았어요? 진지한? 진지하게 해볼라 하는 여자가 잠시 생겼었어. 와. 근데 그 여자랑 이제 한 두 번 세 번 만나고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뜨는 거야. 만나다 보니까 아 약간 그러니까 뭔가 단점 보이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 끝이야 솔직히. 처음에는 거의 100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번 볼 때 한 90 그 다음에 한 70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 잠깐만 이건 좀 굳이? 시간 낭비인 것 같아. 오케이. 아, 원래 그래요? 진짜 짜증나. 뭔가 내 얘기 같아. 아니 근데 여자들도 그러지 않아? 몰라 내 얘기 같아. 그러다가 약간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경우 많잖아. 갑자기. 아 그래도 마음 아파요. 아 그래? 내 얘기 같아서. 나도 그래서 아쉬웠어. 아 좀 간만에 제대로 누구 좀 만나나 했는데 좀 이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그렇게 가다가 그 이제 내가 아무래도 그래도 세 번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냥 확 잠수 타고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. 나이도 있고 우리가. 거기도 또 어린 사람이 아니었거든.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를 했지. 이래 이래 해서 좀 뭐 만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좋은 남자 만나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돌려서 약간 얘기를 했어. 근데 걔가 갑자기 걔 사이코야. 걔가 갑자기 자기랑 즐길 거 다 즐겨놓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정도가 갑자기 좀 장난 잘 농담 잘하면서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이제 와서 뭐 버리겠다 뭐 이거 아니야. 갖기는 싫고 남중이 아깝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. 내가 사과를 했지.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미안하다 근데 내가 뭘 너를 뭐 이렇게 잠깐 막 응 너 빠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한 게 절대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 했다. 그러니까 걔가 오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 우리 이렇게 만나고 했던 이런 기록들 내가 퍼트리면 오빠 유튜브한테 지장 오지 않아? 진짜로! 아니 근데 어디까지 갔는데? 좀 많이 갔. 그러면 나는 여자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. 나도. 아 근데 퍼트리면 또 그런데? 그치 그니까 이거는 근데 내가 무슨 오케이. 내가 아무튼 서로 근데 좋아서 그때는 그랬다가 그 여자도 동의한 게 어느 정도 당연하지.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낸 거야. 아, 힘들어지지 않아?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떨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읽고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만 하고 있었어. 근데 이제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당황했나 봐요. 갑자기 이러는 거야. 존댓말로 이제 바뀌더니 대답을 해봐.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아니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 한 얘기 그거 무슨 뜻이야? 무슨 의미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? 아니 우리 그래도 막 여기까지 가고 그런 것들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 통 내용도 막 있고 한데 그 내가 퍼트리면 오빠 그 깨방정 운영하는 거 내가 접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무섭다. 내가 근데 나도 약간 화가 나잖아. 그런 거를 대놓고 막 협박을 해버리니까. 그치 차라리 좋게 말했으면 뭐지? 그러니까 나한테 뭐 오빠 이래 해놓고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작부터 오빠 내가 지금까지 우리 했던 그런 있었던 일들 다 이거 자료 모아서 어디 뭐 게시판에 올리든 해가지고 퍼트리면 오빠 그 채널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게 한 거 자체가 널 매장시키겠다 이런 거잖아. 그쵸 그 아무래도 이게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차라리 만나자 나는 다른 모습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으면 그래가지고 답장을 한 5분 동안 못했어.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다가
오케이. 뭐라 그랬더라 그때? 자, 봐야겠다. 잠깐만. 그때 내가 전화를 걸었다. 전화를. 카톡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어. 전화를 걸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. 녹음을 하고 걔 이름이 만약 희령이었다 하면 네. 희령아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이야? 내가 협박하는 걸로 들리는데 그거 협박이야?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전화해? 뭐 녹음이라도 키셨어요? 이러는 거야. 친구라도 하시려고요? 뭐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선수 치시려고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? 엄청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걔가 협박하는 거 맞고 협박하는 거 맞고 그래서 내가 뭐 너 돈을 원하는 거야? 뭘 원하는 거야?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그러니까 아니 돈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너가 망했으면 좋겠어. 그렇게 하다가 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이 왔다 쳐. 아니 네가 돈을 원하면 차라리 돈을 주고 끝낼 수 있어.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활동에 지장이 왔다고 치자. 듣고 있지? 네네. 그러면 너도 이렇게 협박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내가 가만히 있겠냐. 서로서로 힘들어지는 거야. 너 나만 순전히 100% 피해보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 피해를 보는 거다 이거는. 그렇게 잘 설득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? 그렇게 협박으로 나오니까 나도 기분이 좋지 않다. 그래서 내가 돈을 원해서 그런 거는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. 그러니까 걔가 500을 부르는 거야. 일단 500을 주면 내가 결국 그렇게 얘기했지. 그렇게 해봤자 서로 좋을 거 없고 네가 돈을 진짜 원하는 거면 그럼 일단 500을 붙이래.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대. 그 와중에도 접겠다도 아니야. 아무튼 500을 바로 붙였어. 붙이고 붙였어. 이제 끝내자. 그 증거가 다 남잖아. 증거. 끝내자 하니까 갑자기 재밌는데? 돈 벌기 쉽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. 너 사이코야? 그랬어 내가. 나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. 그러면 공 하나 더 붙여서 5천 보냈네. 그런 일을 해주고. 걔가 이 협박하는 거 이런 거 범죄다. 내가 무슨 너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고죄다. 그래서 얘기가 되게 무거워졌죠. 지금은 그냥 확답 못 받고 흐지부지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다가도 갑자기 막 엉덩처럼 하면서 막 일어나 울어? 아니 그치 충격적이지. 되게 내가 자고 있어. 자꾸 그 트라우마처럼 생각나는 거야.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다. 울어 희룡이? 아니 얘 원래 눈물 많아. 맞아요. 우는 거 같아. 괜한 얘기 꺼냈네. 얘 울리고 희룡아 울지 마. 괜찮아 좀 진정 됐어? 정신강한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즐거웠는데 나도 즐거웠어. 너 안 울었잖아. 너 웃었잖아. 아니 지금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어차피 카메라에 다 담겼어. 아이씨 감뻥이야. 없었군요. 없었지. 나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난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. 뭔 생각을 해? 야 생각했대요. 아니야. 너 혹시 이거에 반했니? 아니야. 이거에 반한 거 아니야? 운동하게 아니야. 내가 툭툭. 너 지금. 아니야. 영이 대놓고 보던데요? 내가 결국 그렇게 얘기했지. 그렇게 해봤자 서로 좋을 거 없고. 야. 그 여자가 500을 달라고 할 때 아니 손이 자꾸 움직여. 막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좀 움직였다가 아예 없는 이야기야. 그 여자도 없어요? 가발을 하세요 그러면. 소설가 기질있지. 안녕하십니까 깨만장입니다. 썸녀 장하나입니다. 아!
여러분들 덕분에 저랑 승빈의 사이가 이렇게 더 가까워졌답니다. 우리 커피티다, 커피티. 가까이 와서 지금. 스트리밍 개그파이터 스게파에 저희가 16강전 나가는데 둘이 1등을 해가지고 지금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떨린다. 저희가 1등 하면은 뽀뽀하기라는 공약이 있었어요. 아, 진짜. 하고 나서 입 닦기 없이.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플렉스TV에서 진행이 됩니다. 네, 한 7시 반쯤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뭐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문자를 꼭 해주시면 저랑 승빈이랑 이제 곧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나 이거 멘트 안 받아. 생방송이기 때문에 직접 네.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문자를 투표해야지만 그게 반영이 됩니다. 뭐 미리 하고 이런 게 전혀 네. 없거든요.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저희를 우승으로 가깝게 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. 무슨 목적이 뽀뽀인 거야? 뭐야. 뽀뽀인 거야. 투표 많이 해주세요. 야무지게!